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평소 등이 자주 뻐근한 분들, 다리가 잘 붙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는 만점, 몸이 정말 개운해질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매트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기고 뒷목도 길게 무릎을 접어 가슴 가깝게 끌어안습니다. 어깨는 긴장을 풀고 등 아래쪽이 길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발등 스트레칭, 발등 쭉 늘렸다가 발목 당기고 발등 늘렸다가 발목 당기고 한번더 늘렸다가 당겼다가 이제 다리를 살짝 벌려 손으로 각각의 무릎을 잡고 발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반대쪽으로도 원을 그립니다. 발목까지 부드럽게. 해피 베이비 자세. 두 발이 하늘을 향하도록 다리를 넓게 벌립니다. 손으로 발목을 잡아도 좋고, 내가 더할수 있다면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어깨는 좀 편안하게, 얼굴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할수 있는 만큼 엉덩이를 바닥 가깝게 꼬리뼈를 아래로 내립니다. 이제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며 등을 마사지합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발을 놓아주세요. 척추 비틀기. 왼다리 뻗어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무릎을 접어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고개는 오른쪽.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가볍게 보조해도 좋아요. 나의 어깨를 느껴보고 척추 전체를 느껴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 다리를 뻗고 왼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고개는 왼쪽.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보조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의 어깨에 등 이완합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누운 비둘기 자세. 두 무릎을 접어 오른발을 왼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오른 발목 당기고 손으로 왼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왼쪽 정강이를 잡아도 좋아요. 오른쪽 엉덩이 부근을 스트레칭합니다.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기고 어깨의 긴장 풀어주세요. 몸 곳곳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반대쪽 이어갑니다.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에 얹고 발목을 당깁니다. 오른발 들어올려 오른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잡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오른 정강이를 잡아도 좋아요. 엉덩이가 바닥에서 너무 들려 올라가지 않도록 꼬리뼈를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왼쪽 골반에 엉덩이 쪽에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근육을 서서히 이완합니다. 숨을 마시고 코로 내쉬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잡은 손을 풀고 이제 오른 다리를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손으로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종아리를 잡습니다. 다리 뒷면에 자극을 느끼며 그대로 호흡합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게 괜찮다면 왼다리를 쭉 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 무릎 뒤, 종아리까지 다리 전체의 감각을 느낍니다. 이제 오른 다리를 내려서 접어 바닥에 두고 왼 다리를 들어올려 왼쪽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종아리를 잡고 천천히 무릎을 가슴 가깝게 가져옵니다. 무리해서 당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른 다리를 쭉 뻗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무릎 뒤쪽, 종아리까지 자극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잡은 다리를 놓아주세요. 누운 자세로 나비 자세를 할 거예요. 두 발을 모아 들어올릴 건데 발을 모으는 게 어렵다면 발을 살짝 벌리고 발목을 잡습니다. 더 할 수 있다면 발 모으고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배꼽 가깝게 가져옵니다. 허벅지 안쪽, 바깥쪽 모두 시원해질 거예요. 깊은 숨을 마시고 긴 숨을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이제 팔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습니다. 두 손 깍지를 끼고 두 번째 손가락만 남깁니다. 팔다리 오른쪽으로 최대한 보내서 몸의 왼쪽을 늘려주세요. 왼발은 오른발 위에 얹습니다. 몸이 길어지도록, 측면이 길어지도록 셋, 둘, 하나. 좋아요. 반대쪽. 팔다리 왼쪽으로 보내 몸의 오른쪽을 쭉 늘립니다. 오른발을 왼 발목 위에 얹어주세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제 깍지 낀 손을 풀고 두 팔을 옆구리 옆에 놓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놓은 상태로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다시 배가 들어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이 자세가 편안하다면 조금 더 머물러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 .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